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윤, 배시온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영민 씨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다섯 개의 소품 중 프렐류드와 왈츠. 아까 중간에 잠깐 멈칫하시고 그래서 난 또 아직 안 끝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최진아 아나운서 끝나는 줄 알았나 봐. 박수 먼저 치네. 밖에 김용진 피아니스트가 박수를 네. 치라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예, 사인을 보내서 아 이때는 치는구나. 자, 눈치껏 쳤습니다. 세 분 모두 첫 출연이신데 네. 한 분씩 먼저 좀 인사를 해주세요.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네. 남자분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배시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곡 소개하는데 쇼스타코비치 프렐류드 왈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니까 좀 소개를 좀 네, 어떤 곡입니까? 배시온 씨께서 좀 해 주세요. 네, 뭐
그냥 아시다시피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작곡가이고요. 몰랐어요. 그 다섯 개의 곡으로 모여진 한 가지 소품의 곡인데 저희가 이 중에서 두 곡만 선별해서 오늘 연주를 했습니다. 프렐루드와 왈츠라고 하는데 왈츠는 좀 왈츠가 중간에 쉬었다가 한 게 왈츠예요? 예, 마지막 두 번째 곡이 이제 왈츠 곡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한 게 프렐루드. 프렐루드라는 게 뭐예요? 프렐루드는 이제 전주곡. 예, 처음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선보이는 곡. 자, 이 쇼스타코비치가 이 1906년에 태어나서 68세로 돌아가셨는데 15개의 교향곡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필 보니까 네. 많이 쓴 거예요. 15개면? 예, 교향곡으로 15개면은 예, 다른 작곡자에 비교하면 많은 편이죠.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김도윤 씨하고 배시훈 씨는 우리 작가 그러는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또 연인으로 있다가 부부가 되셨다는데 예, 네? 맞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네, 이제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도 같이 가고요. 네, 이제 연애는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네,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이에요? 학교 동창이야 선배? 제가 한 살 오빠예요. 한 살 오빠인데 그때는 오빠 동생이었고 네. 중학교 서로, 때부터 예. 1년 선배고 관심 없던 몇십 년을 만나신 거예요? 관심 없던? 네, 관심 없던 원래요.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관심 없던데. 괜찮습니다. 늘상 듣던 말이에요. 아, 늘상? 그러면은, 20년 넘게 만나신 거죠? 네네. 저 남편 되는 김도윤 씨가 많이 따라다녔겠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아까 전에 두 분이서 저희 그 전하는 말씀 교통정보 나갈 때 저는 눈치챘어요. 뭘? 배시원 씨가 김도현 씨한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의 관계는 뭐길래 저렇게 막 하시지? 들으셨나요? 알고 보니까 아, 부부였구나. 찐 부부의 모습을.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피아니스트 최영민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저 밖에 저 김용진 피아니스트 김용진 교수 지금 같이 왔는데 네. 후배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한참 어린 동생입니다. 네. 네. 아니, 만나서 반갑고 아까 그래서 제 노래 인생 뭐 있니 악보를 김용진 피아니스트한테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네, 편곡을 해달라고. 그래서 편곡을 했냐는데 했대. 네. 휴대폰으로 이제 악보를 보여줬는데 직접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피아니스트 저 최영민 후배한테 시켰대. 네. 근데 그 악보가 했습니다. 뭐 어렵다면서 좀 보셨는데. 저 8분음표도 들어가고 예. 16분 쉼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어렵게만 들어놨더라고. 지금 4분음표까지밖에 못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김용진 씨가 예, 부부 바이올리니스트 부부라면 앙상블이 쉽지 않을 텐데요라고 주셨는데. 왜? 김용진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네. 왜 앙상블이 쉽지 않아요? 일단 싸워요? 왜 저 운전면허 가르칠 때 남편이 저 부인 가르칠 때 막 싸우는 것만 그런 뜻인가? 이게 뭔 뜻이에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이제 같은 곡을 해도 예. 이제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나 예, 주로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러면 제가 이제 듣는 척하고 한기를 다 한기를 아까 두 분이 양상불 할 땐 그런 일 없었어요? 방금은 제가 최대한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네. 끝냈으니까. 저기 우리 저 허리케인 라디오를 위해서 네. 계속 끝까지 맞춰주세요. 근데 사실 두 분이 다 네. 바이올린 하는 이 조합 지금 피아노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좀 독특하거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조합이 잘 없어요. 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남편이 오늘 첼로 같은 연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남편이 바이올린 안 하고 첼로를 하셨으면 안 싸울 텐데 두 분이 같이 바이올린 하시니까 맞아요. 이 지적이 맞습니까? 네, 맞는. 저 김도현 좀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조금 가깝게. 그 저기 중앙대학교 약학과 교수인데요. 네. 명예 음대 교수시. 그 김도현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 많이 맞춰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맞추겠습니다. 네. 인정하시나요? 예, 동의하고 네. 멜로디를 여성분이 켜셨고 네. 위에 그 하이 네. 멜로디를 켜셨고 이제 마치 첼로처럼 남편이 연주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수가 네. 정말 그러니까요. 네. 다 알고 계시네. 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예,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도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인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라는 네. 곡이 뭐 돼지 이런 거 없습니까? 어, 파마 있습니다. 핑크돼지 없어? 핑크 동물의 사육제니까. 네. 그 동물의 사육제 뭐 코끼리, 사자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나오는데 예. 오늘은 이제 제일 아름다운 곡으로 백조로 준비했습니다. 아, 돼지 네. 나오는 사육제는 없어요, 그러면? 돼지는 아직 없는데 제가 최영민 작곡자님께 한번 부탁해보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곡 소개 다시 해주세요.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 생상수의 동물의 사육제. 네. 제가 휴대폰으로 찾아봤어. 생상수 그러니까 1835년 파리에서 태어나서 네. 알제리에서 21년에 돌아가셨는데 86세로 네, 맞습니다. 천재 작곡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정말 천재 작곡가. 네. 앞부분 저 시작할 때 그 최진우 아나운서 네. 시작할 때 그 부분이잖아. 네. 티 하는 거. 네. 네. 그거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죠? 네, 띠리리리리. 네, 이 곡이 원래는 첼로가 하는 곡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중주로 된 곡으로 특별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시구나. 제가 보니까 네네.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예. 좋네요. 사실 아. 첼로 못지않게 굉장히 아, 워낙 좋아서. 첼로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이, 곡, 이 백조만 첼로가 솔로로 하는 건데 아니 편곡을 좀 하셨군요. 예, 그렇죠. 철대 교수님, 약대 교수 맞아요? 아 정말? 그런데 이거를 예. 지금 저는 이제 헤드폰으로 안 들었는데 예, 예.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첼로에 네. 못지않게 굉장히 예. 좋게 아마 감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딴 방송에서 음악 DJ에서 아, 예,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 선 교수님, 그 명예 음대 교수시니까 생상수가 올해 서거 몇 주년일까요? 그런 게 잘 모릅니다. 서거 100주년이요. 아는 게 없습니다. 1921년에 네. 돌아가셨다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2부에서도 청취자분 사연 소개해드릴 때 저희가 허리케인 라디오가 오늘 모레로 이제 4주년이 되고 이번 주가 4주년 되는데 아까 화물차 용달 화물차 기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수많은 코너 중에 목요일날 하는 버스터즈 이거 코로나보다도 그 다음에 하는
힐링 콘서트 최애 코너다. 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 네. 진짜 고급진 콘서트 아닙니까? 예. 많이 그렇죠. 관심 갖고 듣고 있다는 점 예. 알고 계시고요. 예. 네. 네. 근데 그 연주하실 때 보니까 김도윤 씨가 인상을 오만상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막 인생의 고민이 그렇죠. 막 다 있는 것처럼. 백조 같이 못했어요. 네. 그 유튜브로 보신 예. 분들은 표정을 보셨을 텐데. 아, 그렇네요. 그 왜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음악에 네, 집중하려고 몰입하셔서. 네, 진짜 최진아 아나운서가 예. 연주를 못해봐서 그래. 아 그러면 앵기도 막 피어날 때 막 인상을 나요? 따다다당. 수준이 안 되면 아직 멀었고. 수준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해요. 악보 보느라고 바빴어. 아 그래요? 눈이 빠져 그냥 앞부 보느라고. 아. 그 조성진 씨 네. 인상 얼마나 쓰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 인상을 잘 쓸수록 그럼 인상을 쓴다면 일단 네. 이 타건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야 이렇게 폼도 잡지. 폼 잡다가 틀리거든. 네 맞아.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바이올린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겉모습만 좀 신경 쓰다 보면 또 제가 네. 해야 될 거를 또 잊을 때가 있으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왜 네. 피아니스트들끼리 그 홍콩 영화인 것 같던데 네. 그 막 대결하는 거 있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아, 그런 거요? 네. 아. 거기 보면 피아노 두 대 놓고 막 치잖아 손 인상 쓰면서. 네 맞습니다. 대결하듯이. 네, 네 맞습니다. 어 최영민 씨 갑자기 등장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김용진 교수 목소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들끼리 선후배 하나 봐. 어 김용진 피아니스트는 좀 가볍죠 근데. 말은 이렇게 좀 몸은 무거운데 말은 가볍게. 밖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해요. 네? 아, 괜찮다고 자, 하시네요. 괜찮아요? 예. 예. 강영 기자 집에 갔어요? 아 저는 예. 웃길 틈이 없어요. 여기 뭐 클래식 전문가 그 다음에 유머 전문가 뭐 저 코로나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없나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곡?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거는 막 팝송을 갖고 오셨나요? 네. 팝송? 아 좋지. 예. Yesterday.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곡으로 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듣겠습니다. 네. 차인선님이 유튜브로 배시온 김도윤 선생님 너무 멋져요. 최고의 앙상블입니다. 이렇게 하셨네. 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네, 서로 서로 막 아는 척해요.
Yesterday를 한 소절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뭐래요. Yesterday.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 좋네요. 감동적으로 잘 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수 음악 그 자체야. 자, 이 5445님께서 신호대기 중인데 차 안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고품격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와중에 한 분은 또 트로트를 신청하셨네. 명탁이 오케이 좀 들어주세요. 아 혹시 뭐 이렇게 트로트도 편곡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새 유행하는 트로트들? 어 하면은 너무 좋죠. 네. 사실은 그런 계기가 없어가지고. 최진 씨. 네. 그거의 그 얘기죠. 뭐 아 인생 뭐 있니라는 곡이 그거. 있어요. 예. 그 곡 빼고. 아, 편곡 다 해놨어요. 아 저번에 예. 와일린을 하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트롯을 하셨는데 네.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본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욕도 먹고 그랬다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계속 한다는데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상당히 신선했어요 시도가. 그리고 네. 4828님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문자로 그 IPTV로 지금 유튜브 나가잖아요. 그걸 TV로 집에서 보고 계시는. 그 그걸 찍어갖고 그 사진만 지금 보내셨어. 두분 네. 얼굴 부부 얼굴 혹시 저 친정 어머니가 아니신가? 4828번님 끝자리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윤세호님께서 혹시 김도윤 씨 음정 틀리신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예리하십니다. 어 진짜로? 저희가 악보를 하나로 봐가지고 예. 제가 하나 잘못 본 게 있어요. 오, 정말요? 야. 와. 근데 그 어떻게 그걸 잡으셨는지 그걸 예. 찾아냅니까? 예. 예. 아 윤세호님이셨어요. 그럼 뭐 미를 갖다 파로 쳤어요? 제가 도를 예. 라로 했습니다. 아, 했구나. 내가 왜 그걸 못 찾아냈을까? 그때 문자 속에 그 생각 야 그걸로 쳤구나. 미에서 파 정도는 어렵지만 미에서 라친 거는 내가 금방 찾아낼 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아주 멋진 공연이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그러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꼭 나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는지 짧게 소개 한 말씀씩 해주세요. 청취자분들한테. 아 오늘 너무 또 이렇게 라디오 처음인데 이렇게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예, 저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민 피아니스트.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결해서 좋네요. 예. 자, 오늘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자,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Amazing Grace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예. 인사도 드려야 돼요. 설대 교수님 강한 기자 최진 안수도 고생했고요. 저도 연주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